그래서 임재범 씨도 사실은 다섯 다리를 이제 무릎을 꿇으면서 노래를 했을 때까지 감동의 포인트 외에는 웃을 게 없었습니다. 그걸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을까? 정말 잘 부르는 사람. 내가. 할 수 있을 만큼. 근데 그 목소리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는 모습이 너무 웃겼던 거예요. 거기에다가 턱을 날리기 시작했어요. 제가 못하니까 아! 이러면서 살려고 그러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사람들이 웃겼던 것 같아요. 너무 똑같이 하려고 살려고 거의 대부분이 안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웃어요. 김상중 씨와 같이 연기를 하는 그런 말입니다. 자기도 웃긴데 자기는 안 닮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매니저한테 물어봐요. 내가 이 친구랑 닮았어?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꺼리낌 없이 캐릭터 하면서 재밌게 잘 살려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은 편이에요. 그리고 이제 명수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. 밤에 술 먹고 한 12시인가 그랬어요. 뭐 얘기를 했었는데 명수 형이 생각할 때는 되게 웃겼나 봐요. 네가 한 게 뭐 있어? 어? 건방진 놈. 생각을 해봐. 네가 방송에서 뭐 했는데? 어? 정신 안 차려! 건방진 놈. 형은 500원 갖고 지하철 타고 다녔어. 그때부터 꿈을 키웠어. 넌 뭐 했어? 알테나 다니고 여자로 꼬시고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정말 울음이 싹 가셨어요.